가령 10년 후에 일자리가 없다. 제 핸드폰을 까고 소주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강호 과장님. 오늘부터 1일. 이거 받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오늘도 아주 대단한 분이 나오셨죠? 안녕하십니까. 생명기초조정과장 이강우입니다. 일단 우리가 또 외모가 잘생기셨네요. 듣기로는 과장님이 연수원 시절에 원부처 3대 얼짱이라고. 물어뜯을 게 많아 보이시는 분입니다. MC계 닥터피쉬예요. 생명기초조정과장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곳인데 바이오 관련된 예산하고 대학에 많이 가는 기초 기반 분야 예산 그 두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시장에서 가장 요즘 핫하다는 게 바로 바이오주 아니겠습니까? 들어간 종목이 몇 가지예요? 일단 핫하다고만 하면 핫주라도 100%가 이 또 트민남이거든요. 과장님도 트민남이신가요? 저희 과가 이제 트렌드를 리드해야 되기 때문에 트렌드를 리드하는 트리남. 오, 과장님 트리남이시네.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 고급 정보를 세 가지를 누설해 주셔야 오늘 촬영 끝나고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작년 3월까지 주 독일 대사관에 계셨다. 독일 대사관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셨습니까? 과학관이라는 직함으로 우리나라하고 독일의 이제 과학기술 협력하기 위한 아이템 발굴이라던가 각종 행사들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제가 간 게 2020년 2월이었고요. 코로나와 함께 갔다가 오면서 코로나가 끝나서 재택으로 하면서 네. 우리나라하고 이 독일의 과학기술 협력은 좀 어느 분야에서 많이 조금 이루어지는 편이었어요? 사실 협력이라는 게 서로 얻을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독일이 강한 분야가 예전부터 기계화학 쪽 그리고 기초과학 쪽이 굉장히 강하고 독일이 우리나라랑 협력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ICT 분야라던가 응용 분야 협력이 되게 강해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최근에 분위기 굉장히 달라진 것 같다. 독일 쪽에서 먼저 밥을 먹자. 또 자기 밥을 사겠다. 얻을 게 있는 거죠. 아,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산을 다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원래 기재부 소관 아닌가요? 과학기술 R&D 예산 같은 경우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보니까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역시 트리남.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관련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평소에 많이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뭐 부족한 부분 없는지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깊이 들여다본다. 과기정통부에서 뭔가 예산을 하다 보면 똑같은 분야라도 타 부처보다는 우리 거를 좀 갖게 된다는 의혹이 당초에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사업을 가져올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처가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보스턴 바이오 프로젝트.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심 있어 하고 사업을 이제 준비해온 부처들이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같이 잘 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드렸고 예산은 복지부가 더 많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그런 거는 딱 과기정통부 그냥 주셔야죠. 각 부처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복지부가 병원 중심으로 그리고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바이오 이런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많이 준비해왔고 잘할 그렇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디지털도. 그리고 산업부는 전통적으로 소재나 장비 분야 그리고 산업기술 분야의 협력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정말 원팀으로 가야 된다. 항상 강조되던 부분이 코리아 원팀. 그 모토를 가지고 보스턴 바이오 프로젝트를 담게 됐고 요거 하나 올릴만 하지 않을까요? 아, 괜찮은데요? 부처와 상관없이 분야가 같다면 코리아 원팀이다. 아까 이제 바이오 얘기도 하셨는데 보건복지부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걸 왜 이제 우리 부에서 생명체 관련된 이제 R&D인 건데 사람과 관련된 부분 이제 보건의료 쪽으로 질병 기전을 연구한다거나 아니면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 서비스 요즘은 이제 디지털자가 앞에 붙죠.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나 이제 식물과 관련된 그린 바이오라고 합니다. 또 화이트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화학 분야에도 바이오 매스를 가지고 연료로도 쓰기도 하고 유용한 물질을 만든다거나 레드, 그린, 화이트가 있는 거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화이트는 응용 분야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하는 거는 레드와 그린 쪽 바이오를 심의합니다. 팀원들도 그러면 우리 레드와 그린으로 나누는 거네요. 넌 레드, 넌 그린.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과에 특히 약간 신기한 게 오면 생명을 많이 인테를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생명권. 요거 지금 사이렌 각인데요? 네, 지난주에 저희 직원분이 이제 셋째를, 이번 주에 새로운 직원은 쌍둥이를 출산할 계획이 있고. 아, 이게 저출산이 지금 사회에서 이제 굉장한 지금 애국자거든요. 좋은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이를 갖기 원하는 직원은 생명과를 지원하면 되겠네요? 아, 오십시오. 아, 과장님이 보장하시는 거죠? 제가 육아 시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뭐 R&D 예산 관련해서 개인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젊은 연구자들의 조금 걱정이 있으셨죠? 실제로 작년에 R&D 예산에 대해서 수월성 중심으로 효과성 중심을 좀 많이 들여다보게 됐었고요. 소위 개인 단위 연구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하시던 과제들이 좀 규모가 줄거나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져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젊은 연구자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나요? 네, 50% 이상 늘었습니다. 50%요? 저희가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젊은 연구자가 누구냐라는 거를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기반이 갖춰져 있는 연구자가 아니라 새로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랑 해야 될지 아직 세팅이 안 돼.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늘렸고요.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 지원 과제들 대폭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대학원 졸업한 이후에 이제 박사학위 취득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가기 전에 신분이 불안정한 그분들에 대한 연수 기회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젊은 친구들에 대한 예산이 이만큼 늘렸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나이 안 먹나요? 다 나이 먹죠? 중견이 되죠? 10년 뒤도 먹었어요. 근데 요 예산만 늘어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분들?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늘려나가겠다. 책임지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첫 단계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계속 그렇죠. 성장 사다리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 사다리. 최근에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뭔가 R&D 예산을 증액해 나가겠다. 요거랑 좀 결이 같을 수도 있는 같은 건가요? 방향이라고 봅니다.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책임지겠다. 드디어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단단한 성장 사다리. 혹시 뭐 이거 뭐 달성을 못하게 될 경우 공약 같은 거 있을까요? 젊은 연구자가 이제 보통 소위 40대 전 네. 저보다 한 10살 정도는 어린 젊은 분들이 될 텐데 그분들이 가령 10년 후에 일자리가 없다. 제 핸드폰을 까고 술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이동하시거나 뭐 이런 거. 그때까지 제가 이제 공직에 있는 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소주 한 잔 네. 사고 네. 좋은 길로 방향으로 안내해 드리겠다 하겠습니다. 공약 꼭 지켜주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 내용의 세 줄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생명 기초조정과에 오는 직원들 생명을 잉태한다. 두 번째, 바이오 분야 예산 부처 상관없이 코리아 원팀이다. 마지막 세 번째, 젊은 연구자들의 성장 사다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 우리 생명기초조정과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냐에 따라서 꽃의 주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재정 상황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생각하는 기보도 점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8점 드리겠습니다. 8점이요? 어디 좀 한 줄평 준비된 게 있으실까요? 바이오로 삼행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삼행시를 준비해 한 줄평 대신 삼행시는 또 처음인데요. 바라보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저도 바이오 한번 운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갑자기 지금 순간 떠올랐습니다. 오케이. 바람만 봐도 좋은 이! 이가구 과장님. 오! 오늘부터 1일.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거? 아까 8점 얘기했었는데 10점 드려야죠. 와! 그럼 이거 받아주시는 건가요? 이거 받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자, 거기까지 하시죠. 네네. 바이오도 설명해 주시고 기초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건프로의 프로포즈도 받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에는 없는 고품격 정책 토크 디보더였습니다.